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면 뭐 많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게 깨달아 알아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냐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한 몸을 예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아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교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예배가 제사죠.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어떤 봉사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초점이에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든 나를 위하여요. 육체의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을 드려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묵국을 먹고 싶은데 며느리가 무채를 내놓고 무김치를 내놓고 그러면 똑같은 무로 요리를 한 건 맞지만 시아버지가 원하는 묵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물을 드리고 정말 나를 너무나 봉사를 아주 헌신적으로 하시는 열성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했느냐. 그 율법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을 받으시면 되는데 왜 원하지 않느냐. 바로 10장 1절 말씀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이야. 율법으로 제사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그림자를 드린 율법으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인들과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고자 원하는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참 형상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제사법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이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며, 다른 하나는 짐승의 제로는 너희들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속죄물을 계속 드려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의 열심을 들여서 헌신을 하고 헌금을 다 드려도 우리를 온전케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 행위로는 우리를 의롭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셨지만 집사님 거의 대부분이 육체의 제사를 드리는 육체의 예법을 지키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대부분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고 있고 복음을 믿는 생활을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율법의 제사를 드린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영원한 생명의 피 흘림을 위하여 계획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한 몸을 예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릴 제사,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왜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이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영광을 회복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아담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큰 뜻이에요. 왜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율법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느냐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면 왜 굳이 그 십자가가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느냐. 세 가지 일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인 것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진멸하고 바로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걸 나타내셨어요. 두 번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에 대해서 죽은 것 같지만 죄에 대해서 죽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했잖아요. 그 진멸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 그걸 나타낸 제사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세상에 많이 말하고 있고 많은 제사들을 드리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마귀의 진멸을 이룰 때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다른 것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 아, 이 사단의 권세야 떠나가.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사단아 떠나가 그러냐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단을 우리로 하여금 명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표징이에요. 증거예요. 난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사망 권세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이 내말 한마디에 떠나가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는 증표거든요. 근데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16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 가지 일을 이루셨어요.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자,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의 삶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물 드리는 거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으면 죄예요.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는 율법의 행위가 너무나 범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신 게 뭐예요?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지 않으면 죄와 구원할 상관이 없는 그 상황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의가 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불의를 드러낼 때 의가 드러나요. 의라는 것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공의, 하나님의 법이 모든 선악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공의가 되어진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드러내셨어요.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사망 권세가 죽게 하지만 생명의 권세는 살린다라는 거. 그래서 사망 권세 위에 뛰어난 생명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인 거예요. 왜 의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게 의가 됐거든. 보좌라는 뜻은 재판관이 땅땅땅 하는 자리예요. 보좌에 앉아서는 심판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앉으신 거야. 부활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해요. 누구도 못 봐. 누구만 볼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결국은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신 거예요. 보좌 심판일 때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나중에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심판은 같은 저울에 놓여진 거죠. 믿느냐? 그러면 심판이 아니고 안 믿느냐? 그럼 심판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 번째 이루신 게 아담의 회복이에요. 그 아담의 회복이 도대체 뭔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범죄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회복시켰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내가 예수 믿으면 집사님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쵸? 기준이 변화되어지고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형상으로? 창조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조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가진 회복 안에서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대케 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권세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와 그 축복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다스리는 능력자예요. 그리고 정복하는 능력자예요. 그래서 정복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쭈그러들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진 권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냐? 그냥 내 죄만 사해주기 위해서 죽었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안다면 그 축복을 쟁취해야죠. 천국은 침노하자는 얘기는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 회복하면서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건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백성을 잘 알아서 다스릴 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냐? 아담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죄악된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빛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빛의 나라의 임금이 우리 주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그 백성이고 나의 법이 되어지고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하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다 주셨어요. 그 권세가 부활과 함께 나한테 회복이 된 게 아담의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 그게 다 회복이 됐어요. 그 지금 내 손에 없어도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취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취하는 게 뭘 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믿고 구하면 얻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그냥 구하면 돼요. 지금 안 일어나서 아, 아직도 올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러니까 저기 오고 있구나. 믿고 구하고. 오늘 제가 오는데 오고 있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오는 시간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은 끝까지 내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주 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부터 6절을 우리 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이요, 자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후손이어야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나라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얘기가 믿음으로 나라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게 다 내 것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단 하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설교 중에서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어요. 시편 52편 17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타나는 예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예배는 도대체 무슨 예배냐?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한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심령.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 주님이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거를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는 상한 심령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온전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족하다.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네가 벌거벗고 네 수치를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상한 심령,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필요한 심령이 되면은 내 안에 예수 십자가만 붙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왜? 찾고 찾으니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내 심령 안에서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만나는 거. 입 맞추는 거. 아가서에서 제가 요즘 하는 거. 하나님과 만나주는 거. 그쵸?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만 나타나는 심령.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피만 나타나는 심령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 몸에 항상 죽는 걸 짊어진다는 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야. 그것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할례로 표현해요. 뭐라 그래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얘기가 십자가가 세워진 정말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피가 나타나는 자. 이런 심령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상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우리는 세겜에서 드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자, 예루살렘에서 드린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열 지파는 북왕국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세겜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심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얘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육신의 예법이 되어지고 육신의 제사는 잘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드리는 진정의 예배. 진리로 드리는 진정의 예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야 돼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진짜 예배 드리는 자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도 자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항상 뭔가에 매여 있어요. 우리 사람들 대화를 나누면요. 자기 스스로가 챈 이 족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족쇄, 저런 족쇄,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에. 맨날 제 생각에 나는 부족해, 나는 못 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어떻게 해. 이 부정적인 그 족쇄가 저를 굉장히 많이 묶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런 내 스스로의 그 낮은 자존감이 나를 끊임없이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거. 지금은 너무 뻔뻔할 정도로 자신이 만만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냥 불러놓으셨고 나를 병기로 어떤 도구로 쓰시는 거지.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 주시면 말씀으로 또 준비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증거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보면 100% 주님이 하시더라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믿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발을 내딛으면 우상에게 절한 거고 점치는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상에게 예배하는 일을 많이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정말 무엇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를 말해요. 새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나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게 예배예요. 산 제물이 된 거야. 죽은 제물은 받지 않아요. 절대 살은 거를 갖고 받으시는데, 산자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면 내가 산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그분 앞에 써주세요. 그리고 내어드리는 순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산제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왜 알아야 되느냐. 내 뜻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좋아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시아버지가 무를 좋아하시니까 무나무를 맛있게 해서 드려야지. 근데 시아버지는 묵국을 원한다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초점을 맞추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풀린 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가 내게서 나타나야지만 기뻐하시겠구나. 나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내 의가 있고 내 정말 어떤 노력이 있고 내 열심이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믿음이 없고 내 의로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게 문제라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는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 왜 이렇게 맨날 죽으라 그러나,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나 내 의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면 다 이루셨어요. 다 해놓으셨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누리면 돼. 근데 그 누리는 거는 믿음 안에서 누려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뚫고 지나가라는 얘기로 말을 하지만 사실상 믿고 가라 그 말이에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그냥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믿고 가는 거. 그게 순종이죠. 모든 일은 제 경험을 보면 주님이 다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보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너무 기도가 짧아요.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끝난 다음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막 해드리려 그러잖아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임재의 처소다. 건물이 아니다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냐. 세 가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치권을 회복했고, 두 번째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냈고, 세 번째 아담을 회복하면서 나라를 세우는 시작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세워졌잖아요. 이 세 가지 이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준비한 단 하나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몸. 그거를 주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왜? 나를 위하여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보니 우리 1, 2, 3 보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도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를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일하시도록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그 자체가 내가 다 할 테니 넌 쉬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예배 처소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피만 나타나는 예배로 드려지게끔 나는 죽으면 돼요. 예수 생명만 나타나면 돼. 그래서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난 예수님 뿐이에요. 난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없어서. 항상 가난한 심령 되셔야 돼요. 상한 심령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구원이 없으면 안 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거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나타난 예배 드리십시다. 할렐루야.